키에 마음을 담아 어디든 달려갑니다. 셰프의 선물 132번째 이야기 환상의 짝꿍 오케이 박자매. 풍요로운 바다가 반겨주는 전남한도. 쪽빛 바다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신지도입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어짜. 오, 오늘 진짜 멀리 나왔네요. 와, 오늘 어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4살인 엄마 같은 언니가 있습니다. 둘 다 혼자가 된 뒤부터는 서로 의지하며 안일도 눈일도 같이 하고요.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저희 언니에게 저희 고마운 마음과 추억을 주고 싶어요. 소문난 언니 바라기라는 동생을 찾아가 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왜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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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처럼 생겼네. 어머니! 어머니! 아니, 근데 워낙 동생이 커서 겁 먹겠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최영진 셰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겠네, 저기를. 뒷걸음질 치네. 이러다 주인공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 멀리 보이는 반가운 얼굴. 어머니! 네. 어머니, 사연 신청해 주신 박복희 어머니 맞으시죠?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1년이라고 늦었어요. 1년 늦었구나. 그럼 사연을 어떻게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엄마 같은 언니가 하나 한 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엄마 같은 언니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바로 집 근처에 산다는 언니의 집으로 함께 찾아갔습니다. 예. 셰프님 오셨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머니? 예. 이걸로? 네. 네, 맛있는 요리 여기다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쯤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 예. 신물이 더 나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예, 반가운 인사도 잠시 두 분은 바로 나갈 채비를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거 갖고 가자. 어디 가시나요? 갑시다. 갑시다. 이것이 우리 맛이에요. 여기에요? 네. 이제 꼭대기 있네요. 이제 너무 이쁜데요? 뽑아야 돼. 자매가 정성 들여 돌본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고구마가 정말 크고 정말 시네요. 와.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고구마가 이렇게 잘 자랐대요? 여기는 섬이라 태풍 맞고 자라서 이렇게. 고구마 밑도 잘 들었네. 연기가 있으면 더 좋네요. 연기요? 네. 연분기? 네.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자매는 손에서 이를 놓지 않는다는데요. 어제 고구마 잘 됐네. 손 배웠다. 네. 대박 났다. 덕분에 올해 고구마 농사도 성공이랍니다. 두 분이서 항상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일하세요? 혼자서 절대 일 안 해. 그 이유가 있으세요? 없으면 보고 대피고. 혼자 일이 안 돼. 같이 심고 같이 캐서 나눠 먹어요. 너 거 내 거 따로 없이 같이 하시는 건가 봐요. 네. 제가 힘쓰는 건 제가. 힘쓰는 건 제가. 여기 뜯는 게 이게 없다. 잘 안 되네요. 그쪽 땡겨. 거기가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이거 돕는 거 맞죠? 아이고.
결국 우당탕.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요.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쪽으로. 으쌰. 아, 드디어 이쪽으로 하네요. 뭐든지 함께라면 오케이. 한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자매와 거둔 귀한 결실입니다. 잘 키우셨네요, 정말. 두 분 다 남편분들이 다 들어가신 거예요? 언니한테 의지할 곳이 언니한테 하소연도 하고 나는 언니가 해주면 그냥 받으다도 말고 언니가 기름 다 짜고 말하자면 은 깨도 다 볶아서 주고 밖에 엄마 같은 언니들. 아들 귀한 집안에서 딸로 태어나 서글플 때도 있었지만요. 그 덕에 더 똘똘 뭉칠 수 있었다는 두 자매. 일찍이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도 서로가 든든하게 채워줬다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과의 이별 역시 둘이 함께였기에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니는 늘 동생 생각뿐이라는데요. 항상 네. 동생을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가 있으세요? 동생네는 농사도 없지. 그냥 남의 품 들어서 벌어서 그날 벌으면은 그날 사다가 먹고 그랬는데 그 일이 없으면은 일거리 못 찾으면은 못 먹었어. 맥기니 때마다 동생의 목까지 챙겨서 요리한다는 언니. 같이 캔 고구마도 한 솥 가득 쪄냈습니다. 너무 잘 익었네요. 어쩜 이렇게 새노랗게. 우와. 와, 진짜 잘 익었네요. 그렇죠. 저 드는 거 아니었어요? 괜히 김치국만 마셨네요. 저기 먼저지. 언니의 애정이 듬뿍 담겨 더 달달한 꿀고구마. 아쉽지만 저는 제가 직접 껍질을 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평소에 뭐 드시고 싶었던 거 좀 있으세요? 해물은 뭐든지 다 좋아해요. 좋은 해산물 가지고 제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농사일도 잠시 쉬어가는 비 내리는 오후. 그 틈을 타 동생이 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어이쁘게 해주려고 데려왔거든요. 지금도 예쁜지 더 예쁘게 해주려고? 응. 예쁜데. 싱싱한 오이 언니 피부에 양보하고요. 저도 옆에 나란히 누워 호사 좀 누려봤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니는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와, 또 우리 언니 이뻐졌네. 아이고, 우리 언니 진짜 이뻐졌다. 시집도 가라. 만들만들. 시집도 가라고. 아이, 상큼해라. 아이고, 상큼해라. 아이, 좋네. 이뻐졌어요. 이뻐졌어요. 엉덩이를 쇠 입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건강 받았네. 미모도 한껏 뽐내봤으니, 이제 요리 실력도 뽐내봐야겠죠? 자매가 좋아한다는 싱싱한 해산물 종류별로 가득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들로 제가 선보일 요리는요. 어머니, 첫 번째 셰프의 선물은요. 제가 마늘 왕새우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마늘을 먼저 다져야 돼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다지기 힘드시죠? 제가 쉽게 빠르게 다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춤 좀 추시나요? 조금 쳐요. 그래요? 네. 어떻게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한번 달려볼까요? 네. 자, 달려갑니다. 잘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마늘을
이렇게 버섯 뜨거운 기름에 익혀주면 마늘이 굉장히 고소해져요. 기름을 부어서. 예, 고소한 마늘에 채소를 다져놓고요. 간장과 설탕으로 간을 더해 마늘 소스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수북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찜통에 넣고 푹 쪄내면요. 예, 탱글탱글한 새우 식감에 고소한 맛, 또 알싸한 맛이 더한 마늘 왕새우찜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해산물하고 야채, 고기 다 같이 들어간 그 팔찐 탕면이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육수를. 조개와 대파, 양파로 육수를 미리 끓여두고요. 각종 해산물, 또 채소와 함께 더 간을 더한 소고기를 센 불에 볶아줍니다. 그리고 전분물을 더해 농도를 잡아 마무리. 이렇게 해서요, 팔찜 볶음을 만들어줍니다. 각각 따로 조리해둔 면과 팔찜 볶음과 육수를 그릇에 차례로 담아내면 끝입니다. 한 그릇 가득 푸짐하게 담아낸 바다보 양식 팔찜 탕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용 게살이라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달걀 흰자를 튀겨서 만드는 요리거든요. 맛도 담백해지라고 요 생크림을 넣고 자 튀겨보도록 할게요. 이야. 자, 150도의 기름에 달걀 흰자를 부어서요. 커다랗게 부풀어오르도록 튀겨내고요. 대파, 마늘로 향을 낸 기름에 게살을 볶다가 튀겨둔 달걀 흰자를 넣고 버무리면 꽃처럼 하얗게 피어난 달걀과 부드러운 게살이 조화를 이룬 부용 게살까지 완성입니다. 나와보세요. 생일상보다 더 잘 차려놨네.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예. 너무 잘 차렸네요.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어서 먼저 면 풀기 전에 제가 준비하는 팔찐 탕면이라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마늘 왕새우 찜이라는 요리인데요. 맛있어요. 네. 와, 환상적이네. 아, 맛있어 진짜. 겁나 맛있어. 언니, 나 최고로 잘했지? 잘했다, 고맙다. 꼭 이대로만 삽시다.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반쪽만 사랑하고, 고마. 나도 사랑해. 항상 나도 사랑해. 고마워. 예, 둘이 함께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는 두 자매. 앞으로도 두 분이 우애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더 많은 추억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